지금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집중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변론 기일이 열리고 2주 뒤쯤인 3월 초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장 기자입니다. 결정하십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오늘 열린 14차 변론 기일에서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다음 주 20일과 22일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갖고 23일까지 양측 대리인단에 종합 준비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0일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기춘 전 실장, 22일에는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입니다. 헌재가 24일 최종 변론 기일을 열면 지난해 12월 22일 준비 기일을 시작한 뒤 두 달 만에 세 차례의 준비 기일과 16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는 겁니다. 최종 기일 후 결정문 작성 등으로 2주 후 선고가 내려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전례를 감안할 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인 3월 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의 최후 변론 출석을 고려하겠다면서 출석한다 해도 의견 진술만 하고 신문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